안녕하세요. 가혜쌤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목부터 척추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척추 기립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운동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워밍업으로 웨이브 베개와 단화선을 활용해서 척추 라인 이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웨이브 베개를 가지고 목의 중앙에 놓고 심호흡부터 해볼게요. 편하게 누워서 뒤통수가 바닥에 닿도록 베개를 목의 중앙에 받쳐주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때 턱끝이 아니라 정수리가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좌우로 크게 움직이세요. 목 근육을 충분히 이완했으면 베개를 어깨 아래로 쏙 넣어줍니다. 어깨 끝선에 맞춰서 위에서 봤을 때 베개가 어깨 위로 보이지 않도록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 차렷하고 다리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지금 자극이 괜찮으신 분들은 양손을 크로스해서 어깨 끝을 감싸 안고 그대로 다시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서 등 근육을 풀어줍니다. 내 호흡을 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완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몸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베개를 가슴 아래 받쳐줍니다. 여기에서 같은 자세로 좌우로 크게 움직이세요. 이때 두 다리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크게 넘겨주면서 상체가 같이 따라갑니다.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때 호흡을 참지 않고 계속해서 후 내쉬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이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서 베개를 명치 아래에 받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번에 베개를 아래쪽으로 한 칸 더 내려서 등 가장 아랫부분에 받쳐보세요. 양손은 차렷하고 편안하게 내려두고 두 다리만 좌우로 크게 움직입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앞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골반뼈 아래에 다시 베개를 옮겨주시고 여기에서는 엉덩이가 바닥에서 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도구의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베개 위에 수건을 한 장 깔고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엉덩이 중앙으로 내려서 한 번 더 이완하겠습니다. 이제 웨이브 베개를 옆으로 치우고 천천히 일어나서 동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운동으로 S&P 3번 동작 하겠습니다. 먼저 골반 밴드를 착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 벨트도 착용해주세요. 1번은 무릎 위 허벅지, 2번은 무릎 아래, 3번은 발목에 착용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트에 엎드릴게요. 매트에 엎드릴 때는 밸런스 매트가 있는 분들은 정중앙의 진한선에 맞춰서 낮은 플랭크 자세에서 발가락 사이, 무릎 사이, 배꼽, 코끝을 맞춰서 엎드리겠습니다. 양손을 포개서 이마 아래 받쳐주세요. 자, 이제 3번 동작 20초씩 총 8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한 세트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사이를 모아주고 엉덩이를 수축하면서 힘을 줍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을 멀리 뻗어주고 이때 목 어깨 상체에 완전히 힘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는 한 번 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허리 힘을 써서 조금 더 다리를 들어 올릴게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서 골반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90도로 접어서 기본 동작 해볼게요. 자, 이때 발등이 길어지게 만들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허리 힘을 쓰면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1cm만 더 올려보세요. 다시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시 다리를 90도로 접어주세요. 발등 길어지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발등도 바닥에 툴툴툴 털어주세요. 다시 다음 세트입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이번에는 양손을 주먹을 쥐고 아랫배에 받쳐서 그 다리를 접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완할게요. 돌아와서 다음 세트 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에는 다리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이완할게요. 다음 세트입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오, 코브라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양손을 얼굴 옆으로 가져오고 팔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상체를 반만 올라오고 이 자세가 괜찮으신 분들은 끝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목 어깨가 서로 멀어지고 가슴을 한 번 더 열어주시고요. 턱끝을 살짝 들어서 복부 앞쪽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고 엉덩이는 수축합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음 세트 준비합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골반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세요. 다음 세트입니다. 다시 다리를 90도로 접어주세요. 발등 길어지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발등도 바닥에 툴툴툴 털어주세요. 다시 다음 세트입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에는 다리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이완할게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골반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이완하겠습니다. 다시 양손 주먹을 쥐고 아랫배에 받쳐서 다리를 좌우로 크게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는 슈퍼맨 동작 하겠습니다. 양손을 만세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천천히 상하체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후 내쉬면서 업다운 10번 할게요. 마지막 2초 동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다시 골반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세요. 자, 이렇게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만세하고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상하체 동시에 올라옵니다. 업다운 10번 할게요. 마지막 1초 유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마지막 세트입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천천히 상하체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업다운 10번 시작. 2초 유지. 내려오세요. 천천히 올라와서 벨트를 다 풀어겠습니다. 골반 밴드도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허리 강화 동작을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단화손과 타원 도자기를 사용해서 충분히 이완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단화손을 가지고 와서 편하게 눕고 허리 윗부분에 단화손을 받치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극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허리를 이완해주세요. 돌아와서 허리의 정중앙으로 단화손을 살짝 내려줍니다. 다시 천천히 체중 실어서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극이 강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수건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한 칸 더 내려서 허리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단화선을 옮겨줍니다. 다시 체중 실어주고 그대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체중을 한쪽으로 실어가면서 충분히 이완해주세요. 골반까지 내려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 칸 더 내려서 골반 뒤쪽에 받쳐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극이 괜찮으시면 좌우로 천천히 살짝 움직여보세요. 한 칸 더 내려서 엉치뼈, 판판한 뼈가 있는 위치에 받쳐줍니다. 이제 천천히 단화선을 옆으로 치우고 잠깐 앉아서 이번에 타원 도자기를 활용해서 바른 자세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타원 도자기를 따뜻하게 데워오세요. 도자기 다 데워오셨죠? 그러면 이번에 단화손을 목에 받치고 타원 도자기는 허리 중앙에 받쳐서 목과 허리에 본인의 C자 곡선을 만든 상태로 바른 자세 휴식하겠습니다. 천천히 누워서 먼저 타원 도자기를 가로로 허리 중앙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단화손은 목과 머리카락 경계선에 받쳐줍니다. 이 자세가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양손을 배꼽 위에 올려서 배도 따뜻하게 해서 바른 자세 휴식하겠습니다. 천천히 도구를 옆으로 치우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따라하셨다면 허리의 주변 근육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구 이완을 추가로 진행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